어제 오늘 좀 슬픈 다큐를 보고 한참 울고 잤더니 방금도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물이 퉁퉁 부었네요. 아무튼 오늘은 혼자 저녁을 먹을 것 같아서 완전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랑 그리고 두부면인데 두부로 만든 면이에요. 파스타 샐러드 같은 거 요즘 진짜 파스타 엄청 먹네. 를 만들어서 먹을 예정입니다. 내일 오랜만에 정기검진이어가지고 검진 전날은 조금 건강한 걸 먹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これ 3つも 頼んだのに 賞味期限あさってまで 네, 1日ぐらいすぎても大丈夫ですよね. 아, 그리고 키토김밥 만들어 먹으려고 김밥팔이랑 재료도 샀습니다. 요즘 계란김밥이 너무 땡겨가지고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이 되긴 했는데 일단은 먼저 하겠습니다. 일반 파스타 면보다는 퍼석퍼석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밤에 혼자 산책 중인데 허리가 계속 이제 허리를 이렇게 뒤로 빼고 있으니까 그만큼 부담이 이렇게 또 영상 찍으면 안 움직이더라. 계속 움직이다가. 거미가 익충이래. 그렇긴 한데 너무 징그러워서. 그 정도 큰 거 아니면? 나는 그렇게 처음 본다. 그렇게 잘할까 봐 그래. 주장 쓰라는 거. 그때 연휴 때 있잖아요. 네. 그때 파열을 했는데 네. 키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50인지 진도를 어떻게 한다? 나는. 그래서 제가 뭐 키가 물론 출력이 많은 분들 나와요. 근데 생리 때 같은 경우 키가 조금 나는 거는 너무 신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2.4kg 정도. 자, 여기 얼굴은 오늘 토요일에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검진을 하고 왔는데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부터였나? 이번 주부터는 아기가 나와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궁이 열리거나 진통이 오면 그냥 낫는다고 하시네요. 애무게가 2.4kg에 양수 800에 태반 한 4,500에다가 탯줄 배 안에 한 4kg 넘게 있는 자궁이 1kg잖아. 그럼 배만 5kg네. 그리고 배에 수축하고 아픈 것도 당연한 거라서 진통 오는 것도 이제 익숙해져야 한다고. 이제 산책도 좀 빡시긴 하더라. 근데 지금 뭘 해야 돼, 운동을? 그냥 진짜 아령 웨이트만 해야 되나? 30kg. 나 성심당 빵 사먹으려고 대전 간댔는데 부추빵 먹을까? 맛있겠다. 나 아까 뭐 먹었어? 팥 하나 먹었는데. 이거? 아니 이게 부추다. 이게 부추고 이건 팥이야? 먹어도 맛있어. 이게 고구마고 이게 팥이네. 튀김 소스 훨씬 맛있겠다. 형제 이거 자기 좀 더 샀다. 근데 자기가 먼저 먹어. 프리미엄 서비스. 베이직이랑 프리미엄 뭐가 다른 거지? 그 해주는 사람들의 경력이 다르던데. 아... 저기서는 산전 마사지 왔는데 엄청난 걸 주셨어. 일단 관리 받고 오늘은 오랜만에 엄마랑 언니랑 조시가이를 갈 생각입니다. 9월달에 오신댔잖아.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던데. 진짜 오랜만에 엄마랑 언니랑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몇 년 만이야 둘이서 셋이서 먹는 거? 한 2년 3년 된 것 같아.
파워 블로우가 그렇게 막지 않아? 왜 찍는데? 다들 그런 말이야. 안 할 수 있어. 뭔 소리? 뭔 소리? 뭐한테? 전체적으로 젊었으니까 딱 기억이 생각나. 느낌이 없지. 우리는 그걸 상상하게 생중계로 들어 봤잖아. 아니, 나도 봤다 뉴스로. 나는 그때 아기였. 말 못한 아기였. 와 이쁘다. 먹을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남편이 카레한다고 당근을 너무 많이 사오는 바람에 이 당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김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밥은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서 일단 키토 김밥, 계란 넣은 김밥을 만들 거고 다음에 밥 넣은 것도 한 줄 정도 해볼까 하는데 아우 채 써는 게 너무 힘들어. 김밥집에서 키토김밥 한 줄 시키면 5,8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계속 서서 요리하는 것도 허리가 아파서 이제는 5분 이상 같은 자세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걷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서 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당근이 물이 이렇게 잘 드는 줄 몰랐네. 손이 당근색이 있어. 한번 던져봐. 던져보라고? 아, 나. 뭐 하는 거야? 버섯은 저희 파스타 많이. 오, 됐다. 계란김밥이 무슨 한 줄에 5,800원이야 생각했는데 5,800원 받아야겠다. 개인 힘들다. 근데 별로 이제 먹고 살고 있잖아. 그래서 같이 잘 먹네요. 맛있어. 재료가 남아서 참치 치즈김밥 두 줄 더 만들고 또 두 달 동안 김밥은 안 먹는 걸로. 김밥을 안 먹냐고. 아침부터 참외 하나 먹고 키토 김밥 한 6개 먹고 어제 먹고 남은 치즈 감자전 먹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까지 야무지게 먹습니다. 이거 남편이 고른 건데 나 같은 거 사와야겠다.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오늘도 워크숍을 해요. 진짜 미쳤나 봐요. 또 먹어. 또 배고파. 사실 배가 막 고프지는 않거든요. 배가 막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서 배가 고파지는 느낌? 친구가 사다 준 성심당 튀김 표고로를 먹고 나갈 건데 오늘은 그냥 도서관 가가지고 책이나 좀 빌려서 읽으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냉동실에 들어있던 얘가 자꾸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팥보다는 고구마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저녁은 진짜 샐러드 먹어야지. 미쳤다 진짜. 고칼로리만 미친 듯이 먹네. 그것도 탄수화물만. 저도 残念なのが 7月に 출산するじゃないですか. 6月から 7月の頭の間に 梅雨も始めるしずっと雨なんで 意外とこう天気の影響は結構ある性格なんで、こうずっと雨だったらちょっと鬱になったりするんで、その時期的にちょっと残念だな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今日はちょっと一人でお茶しながら本でも読もうかと思います。あと残りわずかの自由を満喫できる時間なんで。
책 세 권 빌려서 카페에서 두 권을 읽고 그냥 집에 왔어야 되는데 BBQ를 포장해서 왔습니다. 미쳤나봐 진짜. 카페 바로 옆에 이제 BBQ 매장이 있더라고요. 2시간 반 동안 계속 책을 읽는데 계속 신경이 왼쪽으로 가. 그래서 황홀 후라이드를 포장을 해왔습니다. BBQ는 맛도 맛인데 이 냄새가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내일은 진짜 굶어야겠다. 샐러드랑 이런 거 먹고 한 조각이 진짜 크네. 청정이야? 가수가 꿈었어. 이번 주 내일 모레구나. 병원 가면 쌤한테 엄청 쎌 것 같은데. 42살이에요.